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요즘 뭐 평소 같으면 한산한 시간인데도 이 시간에 차가 왜 이렇게 막히지 싶을 정도로 차량 정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장마가 끝나고 도로에 생긴 균열이나 또 도로 파임, 일명 포트홀이라고 하죠. 공사 중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보면요,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이 2만 건을 넘고요, 그로 인한 배상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44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피해 건수나 배상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는 건데요. 포트홀에 자칫 뭐 바퀴가 빠지기라도 하면 차량이 크게 파손될 수도 있고요, 또 이 포트홀 피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죠. 속도를 내고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특히나 대형사고의 위험도 더 높아질 텐데요.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8월 한 달간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를 대상으로 이런 포트홀 집중관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교통량이 많은 이 휴가철에 신속한 사고 예방조치가 필요하겠죠. 또 포장시공이나 보수공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운전자들도 어느 때보다 포트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8월 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이고요, KBS 일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또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쌀값 폭락과 또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파리 올림픽의 열기, 그 열기만큼이나 논란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팀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와 또 다양한 올림픽 소식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요, 지나친 걱정도 병이다, 이 건강 염려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쿨의 All For You 띄워드립니다.
너를 모르지만 조금은 힘들었어. 내게 어울리는 사람이 나인지 그건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구라도 이젠 그런 마음 버릴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당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넌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난 다시 돼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어제도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이 쌀값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에서 한 달에 3번 산지 쌀값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수확기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중이고 수확기 대비해서 17.5%나 낮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쌀값이 이제 8월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올해 햅쌀 시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쌀값 폭락 실태와 또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통계청에서 발표한 산지 쌀값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모든 물가가 오른다고 아우성일 때 쌀값만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사실 잘 모르셨을 텐데요. 네. 통계청에서 매월 5일, 15일, 25일 이렇게 3번 산지 쌀값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 가격인 지난 7월 25일 산지 쌀값은 20kg 한 포대에 44,879원이었는데요. 네. 지난해 수확기 때인 10월 5일 가격과 비교해보면 무려 17.5%나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네. 예, 그야말로 폭락 상황인데요. 네. 최근 10년 동안의 쌀값 흐름을 짚어보면 45년 만에 수확기 대비 최대치로 폭락했다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게 2022년이었고요. 네. 그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역대급 쌀값 하락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쌀값은 우리가 지난해 수확한 쌀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23년산 쌀값을 말하는 거고요. 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산지 쌀값 평균을 낸 것이 수확기 평균 쌀값인데요. 네. 그때 80kg 쌀 한 가마에 20만 2,797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8개월이 지났는데 80kg 쌀 한 가마에 18만 원 정도 무너지고 17만 9,516원이 된 것입니다. 네네. 2023년산 쌀값은 수확기 이후 계속 떨어져 왔는데요. 원래 쌀값의 정상적인 흐름은 지금 같은 7, 8월 시기는 단경기라고 해서 가격이 조금 올라야 됩니다. 네, 네. 단경기라는 말은 이제 수확기 때는 시중에 쌀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던 쌀이 소진돼서 햅쌀이 나오기 전까지 요 부족한 시기를 말하는데요. 네네. 단기용기에는 쌀값이 상승한다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량이 주니까 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네. 이렇게 지금 수확기보다 뭐 17.5%나 쌀값이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 농가 소득에도 좀 영향이 있겠는데요? 예,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지금 폭락한 쌀값이 농민분들의 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네. 이 가을에 수확한 쌀은 지역에서 농민조합원에게 사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락한 쌀값은 지역 농협의 적자로 남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네. 농협에서 가을에 벼 상태로 사들여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요. 이걸 이제 1년 동안 대형 유통업체나 쌀 중간상인 등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농협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 사들인 가격보다 현재 값이 더 떨어진 거고요. 아. 지난해부터 창고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적자폭이 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이고, 네. 예, 보통 농산물값이 떨어지면 전국 농민의 총연맹 소속 시군 농민회가 주축이 돼서 농산물값 보장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게 되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 농협과 또 농협이 운영하는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정부는 농민과 약속한 산지쌀값 20만 원 즉각 보장하라 뭐 이런 내용과 네. 산지쌀값 20만 원 지지를 위한 15만 톤 즉각 시장 격리하라 이런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벼를 보관하고 있는 농협 측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현재는 농협이 직접적인 쌀값 폭락 영향권에 있지만 네. 농민분들도 쌀값 하락에 근심이 크긴 마찬가지입니다. 농협과 농민조합은 모두 쌀값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는 수확기 쌀값 결정 때문입니다. 매년 수확기가 다가오면 농협과 농민들은 벼를 얼마에 매입할 것인가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농협이 쌀을 팔아서 적자를 많이 보면 수확기 벼 매입가에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아, 네. 올해처럼 역대급 쌀값 폭락이 계속되면 농협은 올가을 수매가를 더 낮추고자 할 거고요. 그렇죠. 또 반면에 농민조합원들은 생산비가 매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된 현실적인 수매가를 원하게 되는 거죠. 네. 또 농민도 농협도 이 적정한 쌀 시세가 형성돼줘야 결국은 지속가능한 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시장 쌀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부의 양곡 정책이거든요. 네. 현재 뭐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농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는 6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서울에서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농민대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정부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건가요? 예, 지금 쌀값이 떨어진 건 재고쌀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매년 40만 8,700톤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쌀을 수입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골칫거리입니다. 수입, 네. 예, 농업계에서는 가격 회복을 위해서 우리 쌀 15만 톤을 정부가 시장에서 좀 격리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고요. 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정부가 쌀값 관리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8월에 수확이 시작되는 조생종 벼값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네네. 그 이후 또 본격적인 10월 수확기에는 가격 파동이 벌어질 우려가 크고요. 따라서 쌀값을 반등시킬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쌀 생산자 협회에서는 2024년산 햅쌀을 포함해서 쌀 30만 톤을 즉각 매입하라 정부에 촉구하고 있고요. 또 농협에게는 수확기에 이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벼 매입에 우선 지급금 7만 원 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는 게 다음 쌀값을 정할 때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대책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 쌀 문제에 있어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이 항상 따라붙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컬어서 농업이 망하는 법이라는 의미로 농망법이라고 지칭해서 농민들의 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중의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있습니다. 현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약속했던 것이 80kg 기준 쌀값 20만 원이었는데요. 네. 현재는 뭐 18만 원 선이 무너졌다 말씀드렸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물건을 살 때 값이 싸면 너무나 반가운 일이지만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민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그렇게 쌀값이 떨어지는 거를 또 바라지는 않거든요. 예. 네. 뭐 대부분의 도시 소비자들의 정서는 도시와 농촌 같이 살자 이런 마음일 텐데요. 농민분들도 무조건 쌀값을 비싸게 받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보통 가정에서 쌀을 구입하는 건 10kg이나 20kg인데요. 네. 현 시세로 20kg 쌀 한 포대는 44,879원이고요. 10kg 한 포대는 22,430원입니다. 싸요. 집에서 저렴해요. 네. 예, 몇 달 먹을 수 있는 쌀값이라는 걸 감안하면 비싸다고 말 못하는 수준인데요. 네. 그런데 이 가격으론 올라가는 쌀 생산비 감당이 안 되니까 밥 한 공기 분량의 쌀 100g 이게 300원은 돼야 농사 지으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한다는 게 전국 농민들의 바람입니다. 네. 이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이게 정부 쌀 정책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쌀은 주식이자 우리 농업의 근간입니다. 식량은 안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쌀값이 폭락하고 있지만 가까운 일본은 지난해 쌀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요. 소비량이 네. 늘면서 지금 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네. 예, 수입하는 쌀을 빼면 우리나라도 이 우리나라 쌀만으로는 소비량이 100%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네. 무조건 쌀을 줄여 심으라고 권하는 현재의 정책도 신중했으면 하고요. 당장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특단의 쌀값 대책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 나누는 동안 6337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쌀값 떨어진다는 소식에 제 마음도 툭 떨어집니다. 저희도 쌀 농사를 짓고 있어서 이거를 뭐 안 질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공감을 해주셨는데 네. 진짜 이게 뭐 당장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뭐 농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네. 이게 또 식량 안보 문제는 전 세계적인 어떤 화두이기도 한데 그런 차원에서 좀 모두가 대책을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농수산 이슈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지정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어느새 파리올림픽이 개막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요. 우리 선수단이 정말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도 뭐 우리만큼이나 폭염이더라고요. 이런 극한 날씨와 또 각종 잡음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경기 펼쳐주는 우리 선수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 파리는 또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파리올림픽 현지에 나가 있는 윤희령 PD를 연결해서 생생한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Bonjour Paris. 윤 PD님 반갑습니다. Bonjour. 예, 안녕하세요. 저는 KBS 취재단 윤희령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파리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쪽은 밤이겠네요. 지금 파리 몇 시인가요? 네, 지금 파리는 우리나라와 7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네. 밤 11시 23분이라서 제 체감으로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아니고 오늘 밤 일라디오 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생생한 현지 소식 그래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조금 전에 끝난 남자 펜싱 단체 경기장에 직접 계셨다면서요? 네, 저도 지금 연결하는 곳이 그 경기장이거든요. 아직 예, 그곳 지금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왠지 이게 연결이 중간에 될 것 같아서 네. 아예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고요. 네. 네네. 제가 오늘 여기 시간으로 오후 1시 반부터 우리 선수들의 8강전부터 계속 지켜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한 10시간 정도 이곳에 머물고 있는 셈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올림픽 펜싱 남자 사부르 단체전에서 3연속 금메달을 달성했습니다. 네. 정말 예,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네. 준결승에서 프랑스를 만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곳이 이제 프랑스 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홈 관객들이 압도적으로 응원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에는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워낙에 선전을 하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저도 내심 너무 통쾌한 기분이 들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준결승에서 45대 39로 비교적 여유 있게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3위인 헝가리와 맞붙었는데요. 결승전은 반대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네. 정말 거의 태극기가 정말 곳곳에서 보일 정도로 많았고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소리가 오히려 이제 이곳이 정말 이게 프랑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홈인 것 같은 예,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고요. 네. 사실은 6라운드 때까지는 29대 30으로 좀 경기가 팽팽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7라운드에 나왔던 도경동 선수가 원래 이런 경기에서는 한 선수가 약간 미쳐야지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경기가 나오는데 네. 예, 도경동 선수가 실점 없이 5연속 득점을 하면서 승기를 그렇죠. 가져왔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최종 45대 41로 금메달을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됨으로써 오상욱 선수는 개인전에 이어서 2관왕을 차지했고요. 네. 구봉길 선수는 세 번째 금메달, 올림픽에서 세 번째 금메달을 땄고 특히 도경동 선수는 현재 국군 체육부대 소속인데요. 네. 작년 4월에 입대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월에 제대거든요. 네. 그런데 조기 전역을 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않았습니다. 아, 좋은 일이 정말 뭐 연속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 남자 펜싱 세계 랭킹 1위다운 정말 멋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다고 하니까 더더욱 부럽고요. 네. 그런데 이제 파리 올림픽이 사실 개막 전부터 조금 여러 논란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가장 걱정되는 게 식당에서 밥은 잘 나옵니까? 아, 네. 저는 이제 미디어 빌리제라는 올림픽 취재 인원들을 위한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아, 네. 사실은 예, 보도를 통해서는 선수촌에서 부실한 식단이 좀 논란이 많은 것으로도 네, 봤습니다. 네. 지금 뭐 친환경 올림픽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막 튀기는 음식이라든지 고기 종류를 안 준다고 저도 듣긴 했는데요. 네. 사실 예, 제가 머물고 있는 것도 크게 기조가 다르진 않은 게 제 방에도 그 골판지 침대가 있고 아. 냉방 시설이라고는 선풍기 한 대가 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예,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아침마다 뷔페식으로 이제 아침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크로아상 시리얼, 뭐 샐러드, 과일류가 나오고 유일하게 있는 고기가 베이컨이에요.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메뉴가 매일매일 똑같이 나와서 네, 네 예, 매일매일 똑같이 나와서 뭐 주변에 저와 같이 온 KBS 취재진들이 사실은 좀 매일 먹기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미디어 빌리지는 에펠탑을 기준으로 북동쪽으로 좀 13km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멀리 있는 곳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곳이 사실은 우범지대로 분류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숙소 주변에는 항상 보안 인력도 있고 무장한 군인들이 순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파리 시내를 다녀도 요즘에는 올림픽 기간이다 보니까 테러 방지를 위해서 군인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경찰들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위협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분들이 있어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지역입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은 뭐 선풍기 하나로만 그렇게 버티고 계신다고 하는데 날씨가 얼마나 더운가요? 뭐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뭐 셔틀버스에서도 에어컨이 안 나와서 이렇게 상의 탈의하고 선수들이 이동하는 장면도 봤거든요. 지금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개막 전까지는 제가 파리에 온 지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개막 전까지는 사실은 크게 덥진 않았었습니다. 네. 제가 뭐 밖에 있어서도 땀이 그렇게 흐르지 않을 정도였고 특히 이제 개막식 당일과 다음 날에 비가 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크게 더위를 못 느꼈는데 엊그제부터 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양궁 경기장에서 그때 여자 단체 경기를 지켜봤었는데 예. 너무 이제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오다 보니까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가져온 이 온도계를 봤는데 네. 38도가 찍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체감 기온으로는 아마 40도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예예 예. 그렇게 밖에서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야외 경기하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점점 힘들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셔틀버스는 뭐 선수들이 타는 셔틀버스는 아무래도 보안상의 이유로 창문까지 막아놓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 같은 취재진이 타고 다니는 버스는 창문은 그래도 좀 열어놔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가져온 손선풍기까지 막 해야지 조금 그나마 좀 나을 정도인데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좀
저도 보도를 통해 봤지만 처음에 선수들이 쓰러지고 이렇게 했다는 소식을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솔직히 제가 뭐 얼마나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그래도 대한체육회 차원이라든지 제가 듣기로는 또 뭐 유승민 IOC 위원이 좀 탁구 협회 뭐 차원으로 그리고 개인 차원으로 약간 사비를 들여서 선수들의 좀 이동을 도와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좀 우리 선수들이 좀 더 기운을 내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도 걱정인데 우리 PD님도 걱정이니까요. 더위 먹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막식이 끝난 지 이제 5일이 지났지만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전하다면서요? 네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입장할 때 영어와 불어 공식 명칭을 틀리게 얘기했고 또 우룡기가 사실은 개항될 때 뭐 바람 때문에 잘 펴지지는 않았지만 거꾸로 개항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실수가 있었던 개막식이었는데 또 개막 그 공연들이 사실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일부는 좀 종교적으로도 지금 약간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좀 장면에는 그 마리 안뚜아네트가 그 목이 잘려서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있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프랑스 국민들도 이게 누구나 볼 수 있는 남녀노소가 보는 개막 공연인데 좀 이건 조금 너무하지 않았냐 이건 이런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IOC 그 공식 계정에서는 그 개막식 유튜브 클립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뭐 장면들이 약간 논란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개막식 이제 성화대의 어떤 열기구가 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네, 저도 이제 그날 개막식 때 가장 기대됐던 게 과연 어떻게 성화대를 이제 불을 붙이고 어떤 게 성화대일까? 약간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네. 최종적으로는 프랑스에서 발명한 열기구가 바로 성화대였습니다. 이게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 바로 앞에 튤르리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곳 분수대에 있고요. 아. 낮 동안에는 이제 그 연못 위에 앉아 있다가 밤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부양을 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부양에 있을 때 그 불길이 보이는 게 사실상 뭐 성화가 아니고 LED와 이제 수증기를 이용해서 약간 성화처럼 보이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안전을 위해서일까요? 이게 이번 올림픽 또 친환경 올림픽을 또 표방하고 있다 보니까 왜 지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도 그냥 들고 갔던 성화를 꽂는 게 그냥 그게 결과적으로는 성화대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올림픽 기조가 어쨌든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공연에 입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료로는 개방하고 있지만 또 혹시나 모를 사고가 발생할까 봐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았는데요. 뭐 거의 뭐 만 명 정도를 한 번에 받았는데 순식간에 예매가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마 보지는 못할 것 같지만 멀리서라도 좀 볼 생각입니다. 네, 또 역사적인 어떤 열기구 성화대일 테니까 사진으로라도 많이 좀 담아 오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이 파리 시내 분위기를 좀 전해 주셨지만 이제 경찰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고 좀 안전하다고 많이 느껴지는 상황인가요? 통제가 좀 심한가요? 네, 그 개막 전에는 아무래도 이 개회식이 센강 주변에서 쭉 그러니까 센강 선상에서 열리다 보니까 그곳 자체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아이디 카드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야 상관은 없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제 이 지역에 들어가려면 미리 그 QR코드를 신청해서 까다로운 조건에서 받아야지만 출입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통제가 심했었는데 그래도 개막 이후로 제가 봤던 센강에는 그래도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뭐 유람선도 계속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요. 선상 레스토랑에서 이제 사람들이 음식도 먹기 시작했고 전보다 더 활기를 띈 모습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길거리에서는 계속 경찰 인력들이 계속 통제를 하고 있고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분위기입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시작 전에는 좀 보안 문제에 대한 약간 걱정 우려가 많았는데 현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요즘 파리에서 이 태극기 대란이라면서요? 네네. 지금 제가 저도 지금 태극기를 안 갖고 와서 너무 지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워낙에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제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여기 있는 교민들 네. 많이 몰려가시거든요. 근데 태극기가 이곳에서 구하기 좀 힘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유럽 여행과 관련된 카페라든지 인터넷 카페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올림픽 관련해서 또 오픈 채팅방들이 많이 생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예 태극기 살 테니까 웃돈 좀 살 테니까 좀 팔아라. 아이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경기를 보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 나 이 태극기 나눔하겠다 이런 분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태극기를 서로 이제 좀 교환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하면서 좀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또 한식당을 찾았는데 그곳 사장님도 그러니까 저 지인이 같이 있었는데 태극기 있는 거 보더니 자기한테 팔라고 여기 계신 예. 식당을 운영하는 분조차 이제 좀 태극기 팔라고 그런 정도입니다. 네. 아 그만큼 우리 선수들이 정말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 참 앞으로의 좀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 현지 시각으로 내일이 되겠네요. 이제 어떤 경기 취재해 갈 예정인가요? 예 내일은 오전부터 배드민턴 여자 복식 준중결승이 열리고요. 또 핸드볼은 노르웨이전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경기는 물론 또 이제 또 세계적인 기량의 다른 선수들도 사실을 볼 수 있는 게 올림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우리 선수들 응원하면서 관련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에서 좋은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아, 저희도 여기서 선수들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파리올림픽 현지에 나가 있는 윤희령 PD 연결해서 다양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흔히 이 건강 걱정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런 건강 염려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건강에 너무 무관심해도 문제겠지만 네네. 이게 지나치게 좀 걱정을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거를 우리가 뭐 건강 염려증이다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확한 병명인가요? 어떤 네. 상태를 말하나요? 우리가 흔히 뭐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네. 내가 혹시 뭐 어떤 큰 병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로잡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정확한 진단명은 정신질환 분류 체계를 저희가 DSM-5라는 것을 쓰는데 네. 질병 불안장애라고 요즘엔 부릅니다. 아, 질병 불안장애. 근데 뭐 흔히 워낙 건강 염려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희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병원을 찾는 사람 중에서 한 4에서 5% 정도는 이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꽤 높은데요. 그렇죠. 낮지가 않죠. 그러니까 네. 질병에 대한 과한 두려움을 안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네. 사실 뭐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하는 게 이상하죠. 네. 몸이 안 좋으면 걱정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상태가 이제 병적인 수준이 되면은 실제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곤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단순한 두통만 있어도 큰 병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뇌종양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아이고, 생각하거나 네. 조금만 가슴 통증이 있으면 심장마비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두려움으로 막 병원을 찾아가고 응급실 찾아가고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이 계속 작은 신체 증상조차도 큰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병원을 너무 자주 찾아가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또 돈을 많이 쓰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염려가 좀 많이 되는 만큼 괜히 안 먹어도 될 약을 먹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안 받아도 되는 치료를 받는다든지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뭐 낭비도 낭비고 몸도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 건강 염려증이라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건강에 관심 갖는 거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사실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찾고 생활 습관 실천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반면 건강 염려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증상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거에 대해서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거고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하나 떠오르는 분은 대중교통을 타다가 네.
조금만 이제 좀 삐끗한다. 그러니까 뭐 버스에서 내리면서 발이 좀 삐끗한 것 같다. 관절 좀 무리가 간 것 같다. 느끼시면은 그때마다 또 병원 찾아가는 분이 계셨거든요.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음 MRI 찍기도 하고. 어이구.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씩 계속 병원 가다 보니까 네.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막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난 꼭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하셔서 병원 찾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셨었는데 네. 이제 병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기준은 기능입니다. 기능이라는 네. 거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 병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병을 너무 자주 찾아가니까 네. 이런 불안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도 못 만나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네. 일상생활 못하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병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실제 그러니까 생활에도 참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심한 수준이라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 건강염려증이 가장 좀 많이 나타나는 특정 연령대에도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청소년기와 중년기에 좀 많이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아, 청소년기요? 네네, 네, 청소년기는 보통 신체적이나 정신적 변화가 많고 네. 또 자신의 건강 상태에서 때로는 과도하게 걱정할 가능성이 크기도 하거든요. 네. 이 시기에 스트레스가 좀 많잖아요. 이럴 때면 그렇죠,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성적이라든지 아이고, 네. 네, 이런 것들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건강 염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막 머리가 아프면 큰 병 아닌가? 아, 맞아요. 배가 아프면 큰 병 아닌가 싶어서 네. 또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같이 병원 가서 검사해보자고 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0, 30대는 좀 이게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또 건강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특별히 잘 아프진 않거든요. 근데 중년기에 넘어가게 되면서 다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증가되게 되죠. 다들 하나둘씩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누가 아프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하니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도 해봐야 되고 뭐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때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같은 것들이 증가되게 되니까 네. 역시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영향이 되면서 내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증가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워낙에 뭐 건강 관련된 정보들이 많잖아요.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 사용으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접하는 것도 어쩌면 건강 염려증을 이렇게 키우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검색을 쉽게 하게 되고 접근성이 워낙 좋아졌잖아요.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네. 잘못된 정보는 너무나 많고요. 과도한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불안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한번 정신과 영역에서 조현병이라는 병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사건 사고가 많이 그렇죠, 나면서. 그런데 그렇죠. 네. 이제 병원에 그때쯤 되면은 찾아오시면 많은 분들이 저 혹시 조현병 아닌가요? 내가 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나 혹시 조현병이 아닌가요? 혹시 이것 때문에 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병원 찾아와서 문의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뭐 언론 등에서 이런 정보들이 계속 뭐 올라오게 되고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 좀 극단적인 사례를 접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허위 정보 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런 증상이 그렇죠. 있으면은 바로 이것은 조현병이다. 네, 이런 네. 증상이 있으면 이건 심장마비를 의심해봐야 된다. 네. 좀 극단적인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얻고 너무 네. 과도한 검색에 좀 의존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뭔가 조금 명쾌해 보이는 그런 답들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접해서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이 건강 염려증이 만약에 좀 심해지면 실제 신체 건강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건강을 너무 걱정하다가 건강이 네. 나빠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계속 건강에 대해서 불안을 안고 있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오히려 그것들이 면역력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네네. 다양한 신체 증상 악화시키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만성 스트레스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테헤란에서 암살됐습니다. 이란 국경 밖에서 증가 같은 것도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잠시 저희가 방송 중에 다른 소리가 같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신체 질환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건강 유지와 관리하는 데도 방해가 되고 또 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 신체 건강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건강 염려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병은 뭘까요? 네, 보통 뭐 건강 염려증을 겪는 분들이 감기를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치명적인 병들, 큰 병. 맞아요. 큰 병 네. 같은 것을 많이 걱정을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또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큰 질환이란 게 심장마비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이런 갑자기 내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굉장히 네. 흔한 소재이기 때문에 네.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런 거를 겪었다라는 얘기도 또 종종 들려오고 하니까. 네. 사람들이 좀 이거에 대해 신경 쓰게 되죠. 되게 이런 질환들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모호하고 진행이 빠른 질환들이죠. 네. 그래서 좀 또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데 네. 대표적인 정신과 질환 중에서도 이제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는데요. 예, 공황장애라는 병이 또 과도한 건강염려와 관련이 되어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예. 공황장애라는 병이 이제 주된 병리 중에 하나가 작은 신체 증상을 과도한 공포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주된 신체적인 어떤 질환에 대한 병리거든요. 네. 뭔가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이 시작되면은 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기절하면 어떡하나,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공포로 이어지게 되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사람들이 많은 곳을 못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 워낙 이제 뭐 방송이나 뭐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뭐 네. 이런 뭐 공황장애도 그렇고요. 어떤 심각한 그런 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만 증상이 보여도 내가 혹시나 그런 병이진 않을까 의심을 네.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우리가 3년 정도를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암흑의 시기를 좀 겪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건강 염려증에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코로나 19 팬데믹이 네, 그 건강 염려증 증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제가 볼 때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좀 건강에 대한 불안이 그때는 급증했었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만 감기 기운만 있어도 그렇죠. 자꾸 네. 걱정되게 되고 목이 좀 아프다 하면 야, 너 좀 빨리 가서 쉬어라. 회사 가지 네. 말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형성됐던 시기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몸의 감각이나 통증이나 이런 좀 병에 예민한 분 들에게는 아마 끔찍한 시기로 기억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시 좀 팬데믹에 대한 어떤 건강 염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고립이나 스트레스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증가하게 되면서 이 또한 이제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심화시킨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기억해 보면은 온라인에 조금만 찾아봐도 잘못된 정보들 굉장히 난립하고 네. 약간 괴 소문들 네. 누가 좀 어디 끌려갔다든지 맞아요. 잘못되면 무슨 큰일 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네. 이런 정보가 좀 확산되다 보니까 다들 어떤 정보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는 좀 불안이 상당히 좀 높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듣는 그런 어떤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내가 이런 건강 염려증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네.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뭐 생활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건강 염려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역설적이긴 하지만 병원은 네. 너무 자주 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네. 자주 가지 않는 거. 네네, 네. 그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학습을 하는 기관인데요. 네. 그러니까 걱정되는 것을 꼭 확인해야지만 해소가 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찝찝함을 견디지 못하는 뇌로 훈련돼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 아플 때마다 병원 간다라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불편함을 지켜보고 상처나 통증이나 불편함이 더 커지는 양상이 있고 사라지지 않을 때 병원을 가자라는 원칙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하고요. 네. 보통 걱정되면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병원에서 권유하는 정밀 검사의 주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되게 좀 정밀 검사 같은 건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켜보고 검사를 하자고 하니까요. 네. 이제 이런 것들 좀 지키면서 너무 불편함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오히려 그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네네. 괜히 작은 증상도 또 크게 부풀려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사실 문제들이 가족에게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건강염려증이 본인도 힘든데 가족들도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옆에서. 예, 그렇죠. 가족 내에서 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부모님께서 계속 어디가 안 좋은데 네. 어디 아픈데 빨리 좀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가자고 좀 요구를 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경우는 종종 봅니다만 이렇게 좀 배우자나 가족분들이 계속해서 불안을 이게 표출하는 것으로 그 나머지 가족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특히나 건강염증이 심한 부모님들 때문에 또 자녀분들의 건강인식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네. 부모가 과도하게 건강을 염려하고 작은 증상에도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이런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내 몸 상태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늘 신경 쓰고 그래서 작은 신체 감각의 변화에도 굉장히 좀 과하게 염려하는 그런 태도들이 유전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병원에서 사실 정밀검사한 게 시간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먹고 해야 되는 검사들인데 그 검사를 매번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면 나머지 가족들도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뭐 가족이나 뭐 친구가 이런 건강 염려증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건강염려증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아주 불안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할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약간 그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불안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공감. 네. 아, 네, 네. 감정을 인정하고 네. 그들이 좀 느끼는 불안을 너무 가볍게 보지 않도록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별로 좋지가 않죠.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충분히 공감해 주고 난 다음에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를 하고 치료 과정에서 좀 지지를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불안한 상황 처해 있을 때는 함께 대처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주고 논의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평소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좀 자극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잘 써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보통 이제 많이 하는 말이 막 몸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은 네. 야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돼, 뭐 그냥. 네, 별로 좀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렇게 좀 불안을 많이 호소를 하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하고 아 그렇구나. 또 많이 걱정됐겠다. 아이고. 어떻게 좀 같이 해결해보자. 우리 어디 병원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죠. 예. 좀 약간 좀 전문적인 그런 병원을 좀 같이 찾아둔다든지 하는 네. 식으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혹시 이 건강 염려증과 다른 정신과 질환과도 좀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건강 염려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불안 장애이기 때문에 네. 불안이 심하게 올라오게 되면은 몸에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사람의 몸과 마음 상태가 계속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계속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처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진짜 감정적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번아웃 증후군이 오기도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함께 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건강 염려증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믿을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서 건강 염려증의 원인이나 증상이나 관리 방법을 미리 좀 아는 게 필요한데 저는 좀 이것을 학교나 직장에서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신력 있는 채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굳이 허위 정보 같은 것 우리가 찾지 않아도 이에 대한 잘 관리법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과도한 걱정과 잘못된 정보를 과신한 일들이 이렇게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어른의 성장법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오늘 아침 파리는 윤희룡 PD와 연결해서 정보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파리 현지 시간 내일 핸드볼 경기 노르웨이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스웨덴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8월 1일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 더위 잘 이겨내시면서 8월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끝곡으로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임